실로 방대한 양의 역사 기록. 하지만 정리돼 남아있는 역사는 대부분 왕실과 조정, 그리고 사대부 중심의 기록들. 그들의 역사 속에는 힘없는 민초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인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음모와 거짓말에서 비롯된 사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비극, 그리고 억울한 희생. 전 후임 관리들의 눈에 든 다음 유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권력에 한거한 한 여인,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비천한 기녀. 18세기 초 제주 목관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1703년 6월 제주 목사로 부임해온 이희태. 그는 임금이 공자를 참배한 뒤 실시하는 과거죠. 알성시에서 장원 급제한 소위 엘리트 관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유, 이번에 목사님은 가족들이랑 같이 와신 게 개매해. 이제까지 영해난 적이 어서 나신디. 아니, 이리까지 내려왔을 때는 다 저마다 사연 이신법일 테죠. 응. 괜찮을까요? 혹시 소문이라도 나서 중앙에 말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괜찮을 게다. 이 먼 곳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잘 지낼 생각이나 하거라. 나도 당분간은 투기하는 부인도 있고 좀 편히 살아보련다. 조선시대 때는 이제 제주 목을 제주도를 비롯해서 몇 개 이제 지역 섬 지역에는 수령으로 부임하면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부임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 목사는 첩을 이제 거느리고 부임을 한 거란 말이죠. 이런 사실은 훗날 조정까지 흔들게 된 사건의 불씨가 됩니다. 아이고. 당시 제주 목관아에는 재색을 겸비한 유명한 관기들이 있었는데요. 아이고. 아니, 저것들은 대체 뭐길래 저렇게들 난리야? 이보시오, 이봐! 아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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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저것들은 대체 뭐하는 계집들이요? 대낮부터 분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아, 저 기녀는 곤생이라고 하옵니다. 제주에 내려오시는 대감님들이나 날이 깨워서 최고로 총애하시는 제일의 기녀입죠. 지 딸들도 어미를 닮아서 그 명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시골 촌깨집이 순진한 한양 양반들 꼬드겨서 재물이나 뜯어내나 보지? 조심해야겠어. 며칠 후 목사의 부름을 받은 곤생이와 딸 계정. 곤생이와 그의 세 딸은 제주목 제일의 기녀로, 특히 큰딸 계정은 인경황후의 오빠인 김진구의 총애를 받았던 기녀입니다. 이거 나가서 빨고 새 것처럼 깨끗하게 잘 매만지고 오너라. 이건 담당하는 관기가 있지 않사옵니까?
너도 관기 아니냐? 관에 녹을 먹는 것들이 시키면 할 일이지 뭐 그리 말이 맞느냐? 내 명을 어기는 것은 목사 나으리의 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야! 어찌 마님의 명이 목사 나으리의 명이란 말이오? 뭐야? 됐다, 계정아. 어머니! 물러나겠습니다, 마님. 어머니, 저 여자 행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온갖 하나의 간노비들이 죽어날 지경입니다. 이대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어머니. 소인배를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너도 그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뿐이야. 그런데 아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어머니, 제가 김진구 어르신께 들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제주 목사는 제주로 부임해 올 때 가족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 목사 나리가 국법을 어겼다는 거냐?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같이 오신 마님은 정실분이 아니랍니다. 한양에 있는 본부인께는 혼자 제주로 오는 척하곤 첩과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계정아, 이 말은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말거라. 큰 화를 당할지도 몰라. 벌써 이 얘기 했는데. 이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 이태 목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뭐야, 그 곤생년과 딸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안 되겠다. 밖에 이방 있느냐? 예! 부르셨습니까요? 곤생년과 사이가 안 좋은 기녀가 있느냐? 예, 아, 있었지요. 곤생이를 시기하는 것들이 어디 하나 둘이겠습니까요? 그래, 그럼 당장 가서 모두를 데려오너라. 아, 왜요? 여우를 잡으려고 호랑이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승냥이 때를 부르면 되는 거지. 쓰거라. 곤생이 남자들을 유혹해 분란을 일으키고. 이태 목사는 평소 곤생이를 시기 질투하던 기녀들을 불러모아 요악죄로 곤생이를 고발하도록 합니다. 이봐, 자 이거 받게. 곤생이 모녀의 요악함을 고발하는 문서일세. 이방 자네도 거기에 이름을 쓰시게. 그리고 지금 관하로 가서 모두에게 이름을 받아오시게. 아니, 그래도 이건 공식문서입니다. 어찌 제가 거짓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허, 지금 내게 거역하는 건가? 여보게, 이방 자리가 아쉽지 않은 모양이지. 숙종실록에 보면 이태는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곤생이 모녀를 크게 미워해 늘 죽이려고 생각했다. 또 고발장을 쓴 사람은 다섯 명에 지나지 않는데 억지로 백성을 시켜 이름을 쓰도록 해 일제히 고소한 것처럼 꾸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으리, 이럴 순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요악죄라니요. 그리고 죄를 물으실 거면 소첩에게만 물으시옵소서. 제 딸녀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지거라, 너의 죄를 모르는 게로구나. 자, 봐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죄를 고발하였다. 여봐라, 저것들을 형틀에 묶어 죄를 인정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태 목사의 모략으로 곤생이 모녀는 결국 곤장을 맞게 됩니다. 한 대요! 두 대요! 이틀 동안 계속된 곤장형. 다섯 대요! 여섯 대요! 일곱 대요!
오늘 고소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맞고 나서 앙심을 품고는 더 소문을 내면 어떡하죠? 안 그래도 곤생이 모녀가 눈에 가시야.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겠는데 그렇다고 대놓고 그 평을 줄 수는 없고. 그래! 내일 장을 칠 때 원래보다 아주 큰 곤장을 만드는 거야. 곤장병이 나서 죽어버리도록 말이야. 역시 대감께선 머리가 좋으십니다. 과연 장원독재 하실만 하십니다. 숙종실록에 따르면 이때 이태 목사는 특별히 더 큰 곤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곤생이 모녀들을 죽이기 위해 실로 혹독한 태형을 가한 건데요. 결국 비극은 벌어지고 맙니다. 곤생이의 세 딸이 곤장을 맞아 죽고 만 거죠. 이렇게 해서 곤생의 세 딸은 형벌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모두 사망합니다. 한편 이태는 제주 지역민들 사이에 곤생을 동정하는 여론이 생길까봐 걱정하며 곤생을 다른 지역으로 입회시키려고 한양에 요청합니다. 이보게, 비변사에 보고를 드려야겠네. 곤생이가 제주 토착 세력과 결탁하여 교류를 할 수 있으니 육지로 입회를 시켜야 한다고. 계속되는 이태의 음모. 이보시게, 곤생이. 곤생이. 아, 누구시오? 나오지 말고 그냥 들으시게. 그 목사 나으리가 자네를 육지로 유배시키려 한다네. 오늘 중으로 몰래 도망가시게. 아, 자네라도 살아야지. 에? 어서 도망가게. 저를 육지로 입회시킨다고요? 마침 저도 육지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그 무슨 소린가? 네, 조공선을 탈 것이요. 한양에 올라가 이 억울함을 임금님께 고할 것이요. 한양에는 억울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올릴 수 있는 큰 북이 있다고 들었소. 아이고, 이거 보게, 곤생이. 아, 자네의 억울함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네만 그 제주도 사람들은 절대 육지로 갈 수 없다는 걸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에? 게다가 여인의 출륙은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 있네. 가다가 자네가 붙들리면 그 목숨은 죽은 목숨일세.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억울함을 안고 살다 죽는 거나 출륙하다 죽는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날이 우리같이 미천한 것들은 그저 조용히 사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 어린 것들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은 벗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륙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곤생은 목숨 걸고 육지로 나가는데. 자, 이걸 들고 가게. 이게 뭡니까? 출륙을 허락한다는 노인기일세.
만약에 들키면 나리가 큰 화를 입습니다. 군생이 꼭 임금님께 사실을 고하고 무사하게 돌아와야 하네. 이렇게 해서 곤생은 제주를 탈출하게 됩니다. 곤장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혈혈단신으로 도착한 한양. 드디어 신문고 앞에 다다른 곤생이.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출육을 감행한 곤생.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천한 관기의 신분으로 제주 목사를 고발한 곤생으로 인해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하지만 상황은 곤생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만에 사는 여인은 원래 한양으로 올라올 수 없는데도 어떻게 바다 건너 입구까지 올라와서 격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한 관비의 격쟁 때문에 새로 바뀐 관리의 죄를 묻고자 한다면 이는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후의 대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곤생의 딸은 기생으로 모두 자색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전 후임 관리들의 눈에 든 다음 유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태는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까닭에 나서서 신문하여 죄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태의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은 이태를 옹호하기에 바쁩니다. 어쨌든 당시 이제 지배계층들이라고, 지배계층은 같은 서로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는 이 곤생을 상당히 이제 호도하는 그러한 입장을 갖게 되죠. 어떻게 여인이 그런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무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국법을 어겨서 왕에게 와서 그런 격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곤생의 행위를 이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04년 제주에 새로 부임한 송정규 목사. 그는 숙종의 명을 받고 곤생이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조사해 임금께 장계를 올립니다. 이 희태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감히 사사로운 분노 때문에 특별히 큰 매를 만들어 이틀 사이에 여러 차례의 형신을 혹독하게 베풀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박살하여 이처럼 꺼리끼는 것이 없는가? 너무나도 통탄스럽다. 이런 자를 처단하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분노를 품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것이고 조금이라도 세력이 있으면 공공연하게 아주 벗어나는 대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임금 앞에서 그 죄가 밝혀지면서 이태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곤생으로서는 결국 발각이 되면 자기 몸도 희생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었고 그것을 무릅쓰고 결국은 그 일을 단행을 한 겁니다. 결국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한 그런 어떤 의로운 정신 이런 부분이 높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비천한 신분 때문에 역사 앞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곤생. 하지만 그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에 맞섰던 그녀의 기백. 그 기백이 자칫 묻혀 지나가버릴 뻔했던 역사를 당당히 기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